안녕하십니까. 11월 토요마켓 시간이 되었습니다. 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관객을 모시고 음악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 연주자들은 이 무대에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어떤 관객이 오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, 이 음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토요음악회에 오신 관객들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관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오늘은 예술연당이 처음 시작하는 영상 실황 중계를 하게 됩니다.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지방에 계신 여러 관객들도 우리와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이 보람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고 굉장히 뿌듯해집니다. 이번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 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새로운 시즌의 제목은 마지막 교향곡과 협주곡입니다. 그래서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들의 마지막 협주곡과 교향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반에는 라이네케라는 독일 작곡가를 선택을 했고요. 후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차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이 라이네케는 독일 태생입니다. 후기 낭만파에 속하는 작곡가인데요.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들은 생각은 정말 만능 음악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굉장히 리스트가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피아니스트였고요. 물론 훌륭한 작곡가였고 뿐만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그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30년 넘게 한 아주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슈만과 멘델스존에게 잠시 작곡을 또 배우고 독일의 계보를 잇는 그런 작곡가입니다. 곡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. 사실 출판되지 않은 곡까지 합치면은 천여 곡 정도 되는데, 그 중에서 협주곡은 6개를 썼고 그 6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협주곡이 바로 오늘 연주해드릴 플루트 협주곡입니다. 세상을 뜨기 불과 2년 전에 작곡한 곡인데요. 플루트의 아름다운 선율과 또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같이 전해져 있는 그런 훌륭한 곡입니다. 이 토요마켓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연주자를 소개하는 일, 또는 지금 자라나는 훌륭한 영재들을 소개하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.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연주자는 굉장히 특별한 연주자입니다.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.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우연히 제가 연주를 듣다가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그때 느낀 그 희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영재들이 피아노, 바이올린, 첼로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그 중에 이제 목관 쪽에서도 이런 영재들이 자꾸 출연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관악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연주를 한번 들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. 이제 한여진 양 모셔서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.
Thank you.
Thank you.